대표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는 순서인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조국 대표님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하시죠? 먼저 네. 네, 제가 네. 먼저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아, 예, 예. 네. 이재명 대표님 그 당대표로의 복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대표로 우선 주재시고 난 뒤에 그 선인장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네. 보통 통상 뭐 난 보내고 이러는데 제가 선인장을 보낸 거는 난 관리도 쉽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선인장이라는 꽃이 다 아시다시피 사막이라는 매우 열악한 조건, 험난한 조건에서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렇게 되시라는 뜻으로 제가 제 마음을 그 담아서 일부러 저희 그 당시자분들한테 선인장 보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또 선인장의 꽃말이 열정, 뜨거운 마음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주시라 이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의 힘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열정 이런 데 참 제가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역사도 짧고 당원수도 적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런 힘이 참 부러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그 민주당의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앞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어떻게 빨리 조기 종식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둘째는 지금 파탄 지경에 있는 민생 회복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권 교체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봉에 선 그런 해결사로 해결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오시지 않고요. 좀 조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될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그리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찰떡궁합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추호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협력을 해야 더 좋은 나라 그리고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이제 전당대회 마치고 당대표 되시고 난 뒤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법안을 냈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질문을 이제 대표님께 드리니까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요건 완화가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당내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기본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열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5% 정도로 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의 반대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내교섭단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뭐 20번, 21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 게 최상병 특검법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후보 당시에는 제3자 추천권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걸로 바꾸자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입장도 바꾸고 또 민주당에서 그 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또 무슨 부대 조건을 달고 뭐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그 법 저희는 이제 원래대로 야당 추천 특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이 논의가 시작될 초기에 야당 추천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의 추천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 추천 특검이 맞지만 지금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3자 특검법
추천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니 만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도력을,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빨리 최혜령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누가 사회를 봐주시기 한 거 아니었어요? 사회를 지금 안 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사회를 아무도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우리 조국 대표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의 관계는 우리 조 대표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협력적 경쟁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거 때는 새빙선, 새로운 길을 내는 새빙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사람 인자와 같은 관계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러기에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당으로서 최종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세상 정말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를 존중받는 또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데 힘을 합쳐서 조속하게 이 정권의 폭주 퇴행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참 저도 오늘 얘기 안 하려다 했는데 지금 철진한 반국가 세력 타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지 권력자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 조국혁신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힘을 합쳐서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퇴행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먹사니즘이 정치의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와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서 나아가길 바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옅어져가는 정말 희망이지만 또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저 선인장 선불 하시길래 아 저야 진심을 너무 잘 알죠.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거 가지고 혹시 찔리라고 했다고 뭐 왜곡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걸 빨리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왜곡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귀한 꽃을 반드시 피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맞습니다. 가야 될 길은 맞고 우리가 정치, 이건 게임의 룰에 가까워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과 원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모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문제는 뭐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저희가 했으니까 이 조국 혁신당의 이런 양보 또 더 큰 타협을 위한 그런 배려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정치가 상대를 제압해가지고 상대는 마이너스를 만들고 나는 플러스에서 득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죠. 정치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득을 보고 상대는 득을 못 보게 하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서로 득이 되는 그야말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 속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타협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추천 특검, 저희 민주당은 여전히 이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찰해 보겠지만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또 서로 대화하고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서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조건을 하나 내세웠던데 무슨 증거인멸 어쩌고 또 하겠다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전 최고위원께서 과감하게 그것도 뭐 수사해도 괜찮다 뭐 저희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뭐 본인이 또 하시겠다고 하고 직접 당사자도 또 무슨 변호사 한 분이 김겸 변호사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슨 조건을 새로 내세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과정 전체를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저는 믿고 또 협상이나 타협 대화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폭 양보 또는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또 만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배관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요. 시한 낭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국 혁신단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동지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개하고 비공개에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